다음에 단감 드시고요. 반면에 고혈압이 있는 분한테는 단감이 아주 좋은데요. 이 단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해서 지방질의 과산화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뇌졸중과 같은 고혈압성 질환을 많이 예방해주기 때문에요. 혈압 높으신 분들은 이 단감도 드시고요. 또 배도 드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 두 분 이성진 씨와 손은영 씨가 3라운드 손바닥 밀기로 단감 사과 세트를 놓고 대결을 펼칩니다. 사실은 그 연예계에 또 스포츠 하면 또 꼽히는 분이 이성진 씨. 이성진 씨. 예, 또 몸 하면 꼽히는 분이 손은영 씨. 야, 오늘 완전 박빙. 예. 이번엔 좀 갈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선택해 주십시오. 이쪽으로. 한성주 씨랑 김 씨께서는 손.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저기 손은영 씨 응원은 누가? 저희가 사극으로 준비했어요. 저기 잘해야 돼. 죄송한데 사극. 응원님 거 아시죠? 네, 사극으로요. 예. 나영아, 너는 왜 호영이를 선택하였느냐? 그냥 호영 오빠가 이길 것 같아서 이긴다고 했는데 어찌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 김씨 오늘 아직까지 성에 안 찼거든요, 음식이. 이성진 씨가 혹시나 이것 때문에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네. 지금 말을 더듬으세요. 김씨가요, 1년 중에 가장 얼굴이 활짝 핀 날이에요. 네? 거의 뭐 생일이죠, 네. 생일. 뭐 혹시 음악 필요하십니까? 이게 음악이 있어야 돼요. 음악 있어야 돼요. 1박 2일에서 요즘 제일 인기가 많은, 유행하고 있는 춤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요. 저는 말이에요. 힘이 부쩍 나죠? 김 씨가 지금 한 십몇 년 만에 춤을 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각도가 45도에서 버티는데 저분은 계속 내려가요. 네. 쓰러져. 지금 풍선인 줄 알았어요. 자, 준비. 들어갑니다. 시작. 손흥 화이팅! 손흥 화이팅! 얼굴로. 하나, 둘, 셋. 바라 드시오, 바라 드시오. 아, 우진이 형, 사람도 한 잔만 주세요. 안 그래도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조금 긴 게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야, 이성진 씨 작전에 조금 날렸어요, 소름 씨. 이성진 씨 잔머리는, 자, 건배. 얄미워. 강립차.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이겼냐? 이걸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아하. 피부 나이 60입니다. 이분을 동안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 약밥, 약밥. 오, 하나만요. 하나만 드세요.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약발이 바로 올라와. 아니요. 우와. 맛있지? 정말 꿀떡나 먹어라. 형, 비비 탱탱해지는 것 봐, 지금. 살아나는 것 같아. 자, 이제. 한 가지 밥상이 또 남아있습니다. 아, 네. 또 저희가 준비한 스페셜 밥상, 권 박사님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고밥의 계절, 가을. 집 나간 입맛이 돌아왔다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에 맞는 좋은 음식을 찾아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스페셜 밥상은요, 비타민 A가 풍부한 단감으로 만든 이색요리, 단감 분식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단감으로 한 번 더 놀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감 분식 세트입니다. 와! 정말 정말 특이한 요리들이 왔는데요. 단감 떡볶이, 단감 고추장을 넣어서 만든 떡볶이, 그리고 단감 장아찌를 넣어 만든 꼬마 김밥, 그리고 단감 마탕,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감 주스까지. 아, 야. 자, 오늘 사인식. 예, 오늘은 동안 장.
반감. 김씨. 동동주의 노래로 보낸 내 청춘. 멋있다. 아, 안 먹고 안 씻고 보낸 내 청춘. 멋있다. 단. 단호하게 내쳐진 내 청춘이여. 다음. 밥 먹고 취하세요. 밥 먹고 내 피부가 좋아진다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난 한 그루의 감나무를 심겠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들어요. 안! 안티 없는 국민 여친 김나은 인사드립니다. 예! 단! 단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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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감이야! 감! 감! 자, 오늘 스페셜 밥상 치외 1위는 오늘 피부 나 60세를 받았지만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김씨. 감사합니다. 께서 오늘 예 분식 세트를 분식 세트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드시고요. 아, 이거 어르신들 앞에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저기요. 오늘은 김 씨가 최고 어르신이에요. 피부를 1등 넘어졌잖아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가볍게 아, 그렇죠? 예 주스로 예. 시작하시는 단감 주스. 단감 순채로 간 거예요. 아유 예. 오. 이거 뭐 설명. 어이고 쭉쭉 들이켜. 좋다. 어때요? 맛있대요? 제가 진짜 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와 정말 감주스는 처음 먹어봐요 저는. 맛있네요. 하나도 진짜? 떨지 않고. 예. 마탕 시작으로. 감마탕. 어때요? 저 상상이 안 가요 감마탕. 감마탕 어때요? 야 이거 아이들도 좋아하겠는데요. 와. 아이 같은 여기서 사람. 제일 아이 같은 제일 사람 한번 사람. 찍어주세요. 아이 같은 제일 사람. 아이 같은 사람. 아이 주세요. 오빠다. 손자 오빠. 같은 사람. 손자 같은 사람. 오빠. 오빠. 오. 진짜 아이 같다. 아이 같다. 제 어린 날에 영웅이셨거든요. 아~ 가슴팍에다 파스 붙이시고 아~ 제 영웅이셨기 때문에. 와. 아, 놀라죠, 갑자기. 실제로 처음 봐가지고 너무 영웅. 자, 이거는 아~ 어느 연령대가 좋아할지 빨리 먹어봐요. 자, 이거는 이제 단감 10대, 고추장을 이용했어요. 좋아할 것 같다. 우와. 이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떡볶이 맛있어요? 단감 고추장인가? 네. 이건 진짜로 청소년들을 위한 음식이네요. 청소년 한 명 찍어주세요. 청소년 한 명 찍어줘요. 형 한번 찍어줘. 그러니까 우리 김 씨가 10대로 보인다. 와. 자 청소년들 단감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인데요. 네. 청소년 누가 어떤 과연 누가? 미래가 불안해. 나 청소년. 역시 소년 남자였어요. 역시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 피부 나이 49세. 용진 씨. 되게 담백해요. 어머 어려 보이. 아니 밥상만 지단 말아 이러면. 아니 가야 될 거 아니고 시간이 너무. 아이고 참. 자. 밥상 이름 짓기 멋진 이름 기대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 이게 오늘 딱 하면서 제가 이 이후에 방송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앨범 활동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애가 자신감이 생기고 되게 맹했었는데 딱 먹고 확실히 감을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밥상 이름은요? 네. 감사.